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이제 저희가 네. 또 바뀌는 시대, 바뀌는 소비 트렌드 네. 이분 아니면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통 장인이 오셨죠. 유통 장인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아, 유통이 엄청 변화가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상장부터 시작해가 네, 아, 유통이 네. 상장 주식은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네. 사실 소비 패턴이 워낙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산업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죠. 인수합병 같은 것도 네네. 있고 아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뭐 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장 주식 위주로 오늘 좀 여쭤볼 텐데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일단 뭐 온라인 쇼핑이 엄청 많이 이제 증가를 했으니까 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굉장히 증폭한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 온라인화로 계속 소비가 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2018년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식료품까지 이제 온라인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마트까지 여기에 침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상당히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면서 또 다음 대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전은 어느 대전이에요? 그 다음 대전은 뭐냐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온라인 유통의 삼국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전의 삼국시대하고 이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21년 이전의 삼국시대는 쿠팡하고 네이버하고 이마트가 예.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아. 역량을 기르는 그 이마트는 신선식품, 그쵸. 뭐 네이버는 샵인샵이죠. 샵인샵. 예예예. 예, 예. 그 이제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이제 포털 업체이다 네네네. 보니까는 모든 유통업체들이 거기서 샵인샵으로 들어가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약간 플랫폼 느낌으로. 그렇죠, 플랫폼이죠.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매입. 예, 우리나라에서 직매입을 그렇게 하는 회사는 쿠팡밖에 없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막강한 배송 인프라 예, 이런 걸 가지고서 혁신적인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1위 업체가 되었죠. 그래서 쿠팡하고 이 네이버하고는 사실은 뭐 쿠팡도 네이버에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공조 관계도 있고 하지만 좀 경쟁 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네. 또 3자 거래가 있거든요. 오픈마켓 형식으로 하는 3자 거래가 있기 때문에 3자 거래라 하면 3자 거래라고 하게 되면 직매입을 하지 않고 그 제3자 예, 벤더가 그냥 그 온라인 유통 업체 그 플랫폼에다가 그냥 얹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판매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배송 같은 거를 이제 이런 그 유통 업체가 책임지지 않고 그러니까 11번가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었죠. 오픈마켓. 네. 예, 그런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3자 거래 시장을 두고서 조금 경쟁 관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네이버하고 쿠팡 그 이마트가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죠. 쿠팡하고 이마트는 약간 좀 차별적인 카테고리를 각자 추구를 하고 있었고 네, 공산품 뭐 예, 공산품은 쿠팡이 압도적이었고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식품 온라인에서 아주 특화된 그런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일반 그 공산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입점이 되게 낮아요. 뭐 플랫폼 서비스만 제공한다고 그렇지.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어떤 창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인프라가 어차피 배송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밴더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 캐펙스도 필요가 없고 운영비도 별로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해서 진입장벽이 상당히 이게 낮은데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대형마트도 좀 있어야 되고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예, 그리고 물류 인프라도 이게 신선도를 오래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도 예,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쿠팡이 그 식품 온라인을 제대로 진출을 하려면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것을 인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제 쿠팡은 거기에서는 약간 좀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없고 다 물류 센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카테고리 다른 아예 사업 쿠팡 이츠라든지 뭐 이런 쪽에 신규 투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양상이 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을 제고시키고 있었다면 이제 공통된 시장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시장이에요. 삼자거래 시장이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진입장벽도 너무 낮고 마진도 나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약간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좀 나중으로 미루고서는 여기선 EMF하고 티켓몬스터, 지마켓, 뭐 옥션 이런 업체들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이익은 못 내고 있었고. 예. 그래서 각자 역량을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지금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판도가 이제 완전히 네. 바뀌어진 거죠. 이 제3자 거래 시장을 두고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경쟁의 삼국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유통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그 전반적인 얘기는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작년에 우리가 가구 가전이 폭증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내구재 소비에서 외출을 하면서 소비재 어떤 소비도 조금 변화가 있는 거죠 현재. 그럼요. 예예. 예. 그 지금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사실은 뭐 올해가 우리나라 순수 컨슈머 업체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최고의 해라고 볼 수가 최고의. 있는 거예요. 예, 최고의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소비 심리가 상반기에 좀 위축이 돼 있었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심리가 110을 넘었어요. 네. 예, 6월 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비 심리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그리고 가계 흑자율이라고 있거든요.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가 쓰지 않고 남은 돈. 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작년에. 예. 그러니까는 가계가 돈도 여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못 쓴 거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들 실적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소비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약간 네. 카테고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인테리어하고 관련된 거 맨날 회사 다닐 때 몰랐는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네. TV도 오래된 것 같고 소파도 좀 기스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내구재 중심 가구 소파가 제일 비싸거든요. 사실 내구재 이 가구 가운데서 근데 소파가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내구재 중심의 집의 인테리어 중심의 그런 소비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온라인 채널의 카테고리별 매출을 보더라도 네.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가전, 리빙, 그러니까 가구죠. 뭐 이런 것들의 소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건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화장품, 패션, 옷. 예, 옷이죠. 옷, 패션.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쪽의 비중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네. 서비스. 서비스가 뭐냐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무형 상품이거든요. 뭐 e쿠폰이라든지 레저, 여행 뭐 이런 관련된 상품들이에요. 요즘 야구장, 축구장도 한 30% 정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외출하고 관련된 예, 어차피 뭐 화장품이나 옷도 외출하고 관련된 카테고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소비가 이전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가구라든지 TV는 마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가요? 예, 마진 별로 안 백화점 입장에서. 예,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거는 특히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객을 위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구색 맞추는 성격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싼 거 파니까 더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벤더들 LG전자나 삼성전자들 이런 벤더들이 이제 마진이 좋은 거고. 온라인이랑 비교가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비싸게나 많이 못 팔 예. 거예요. 백화점에서도 그거는 어떤 기획 상품 성격들이 또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객을 위해서. 예, 그런데
옷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30%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GP 마진이니까 팔고서 남은 돈의 그 마진율이 옷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어가고요. 네. 가전 같은 경우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 가전보다는 옷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 이제 좋은 거죠. 백화점 좋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백화점 주가는 또 안 좋았어요. 네. 예, 왜냐고 하게 되면 실적은 되게 좋은데. 네. 실적은 되게 좋은데 소비 패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 쪽으로 바뀌어가게 되면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서비스 카테고리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이거는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이 서비스 카테고리예요. 서비스 카테고리.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레저, 뭐 여행, 뭐 관람, 공연, 뭐 이런 거죠. 거. 골프, 그렇죠. 캠핑, 예. 예, 예. 등산, 차박 이런 거죠.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국내 여행 수요는 되게 좋아요. 예. 국내 여행 수요는. 네. 그 되게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이제 소비가 이전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좀 우울해지죠. 여기에 해외여행까지 터진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 소비가 해외여행 지급액이 연간 한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예, 30조 원 되는데 지금 뭐 그 하나투어 같은 업체들 주가 보게 되면 2019년보다도 더 높은 상태까지 올라갔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더만. 예, 예. 하나투어 직원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집에서 여전히 재택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투어 예. 직원들을 엄청 구조조정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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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막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게 되면 해외 여행이 앞으로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이게 뭐 더블 이상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얼마라도 갈 사람들이 예, 많으니까. 괌 가는데 예전에 가격 불문이다 이거죠. 그쵸? 예. 예전에 괌 가는데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뭐 200만 원이라도 아마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대기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럼 거죠. 면세점 쪽이 괜찮겠네요. 그렇죠. 면세점 그러니까는 해외 여행과 관련된 네. 그런 업체들 여행 네네. 여행사 그다음에 면세점 뭐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그 화장품도 이제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의 주가가 지난 이제 5월 이후에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그 안 좋은 상태입니다만은. 근데 백화점 하는 데가 대체로 면세점도 하지 않습니까? 면세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쟁력이 좀 경쟁력과 매출 비중과 이익 비중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는 백화점이 안 좋아지는 것만큼 면세점이 네. 좋아질 것이냐. 요건 좀 예 예. 요거는 사실 좀 퀘스천이죠. 아, 워낙 백화점이 차지하는 이익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백화점도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 네. 같은 면세점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세계는 2019년도에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낸 적이 있습니다. 가시성이 좀 있죠. 아, 얘네들은 글로벌 여행이 재개돼서 면세점 사업이 다시 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익도 많이 증가하겠구나라는 이런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있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계속 적자고 예. 그리고 위치도 좀 위치도 좀 별로 좋지가 않고 예. 뭐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까지 백화점이 떨어지는 것만큼 과연 면세점이 그거를 메이크업을 해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될 수가 있죠. 롯데는요? 롯데백화점은 그 롯데 호텔이 가지고 있죠. 면세점 사업을. 면세점을? 예, 호텔에서 호텔 롯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근데 롯데는 또 약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롯데 소공동점이 이제 제일 큰 백화점이잖아요. 롯데에서. 네. 근데 거기 97층에 면세점이 있단 말이죠. 있죠. 네.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 정도도 안 돼요. 네. 예, 외국인이 차지하는 게 다 네. 내국인 수요지. 근데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어요. 소공동 때문에? 소공동 때문에. 소공동이 워낙 크니까. 아. 소공동이 소공동 백화점이 사드 보복 조치 이전에 네. 중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게 30%였어요. 면세점 말고 백화점이. 백화점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면세점 가다가. 그렇죠. 면세점 가서 내려오면서 10층 또 10층 가야 되는데 7층 네. 들린다 이거지. 네네. 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바운드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백화점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간에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여행 수요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사실 뭐 해외여행 지급액이 한 40조 50조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2019년은 30조였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이 뭐 370조 정도 되는 시장인데 네. 한 15%가 빠져나가요. 지금 소비액이 그러니까 내수가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좋아야 되는 건데 그죠 지금 네, 네, 네. 그거 다 안 쓰고 해외 못 가잖아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백화점 실적은 되게 좋은데 네.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던 게
어차피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외여행 재개되면은 뭐 백화점 실적 어차피 먹고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을 거잖아요.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겠죠. 그러니까 백화점 업체들의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유통 최고 애널리스트 나오셨으니까 그냥 톡 해놓고 전 여쭤보고 싶은 게 백화점 사도 돼요? 백화점? 백화점 주식? 왜냐면 저 이제 미국에 가면 메이시스도 있고 뭐 거기 또 앞에 보면 뭐 오래된 백화점들 있잖아. 예, 시어스 뭐 JCPenney 뭐. 톤을 그렇게 하지 사지 말란 얘기지. 아니 백화점 사도 돼요? 이러면 사지 말든 가보면 사실 미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일본의 긴자에 가보면 옛날에 현장 가서 보면 그 뭐 일본의 미쓰코시 백화점도 있고 뭐 신세계가 원래 그 미쓰코시 백화점이 알죠 맞아요. 원래. 근데 하면 아우 이게 뭐 이게 옛날 그 유통 그 경로지 이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래가 있냐 이거죠. 네, 그 좀 우울한 얘기죠. 네. 예, 우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백화점은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온라인 채널로 소비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백화점의 거의 90%가 다 공산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로 공산품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둔화가 되었고 또 하나는 소비가 브랜드화가 되고 소비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소수진이 올라가니까 점점 더 이제 명품 소비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품이 차지하는 게 백화점에서 한 뭐 4~5%밖에 안 됐었는데 10년 10여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뭐 25% 그 수수료 못 받잖아요. 그렇죠. 수수료가 굉장히 낮죠. 아까 제가 화장품이라든지 아, 의류 같은 경우에는 패션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를 판매 수수료를 받는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한 10% 내외 아마 될 거예요. 개별 계약이죠. 다 그런 거는. 그렇죠. 개별만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브랜드력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간에 평균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이 매출은 올라와도 GP 마진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매출은 이 온라인화 때문에 이제 트래픽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상품 구조는 마진 구조는 이 명품의 증가 때문에 또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프라인 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특히 백화점 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개별 업체들이 여러 M&A나 뭐 신규 사업이나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5년 내지 10년 중에 이런 뉴스 분명히 한번 나온다. 백화점이 레지던스로 바뀐다. 네. 레지던스요? 주거형. 저 호텔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 위치가 끝내주거든. 그거를 이제 되게 좋은 고급 레지던스로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그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야. 아 왜냐면 해외 출장을 이렇게 가보면은 야 진짜 유명한 백화점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퇴락하는 그런 느낌 에스컬레이터를 툭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면 특히 뭐 네, 근데 밑에 그 지하 그 음식점 매장은 바글바글한데 위에 가면 퐁덩 그렇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가? 단기적으로 보면 뭐 방해 개선과 뭐 이런 게 있는데 큰 추세로 보면 이게 성장하는 산업인가라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투자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경기적인 측면만 보고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경기적인 관점에서.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죠. 네. 이게 조금 올라가면 사실은. 그 업사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 투자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이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하면 사실 업사이드 별로 없는 거.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무슨 뭐 10% 20% 성장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업사이클에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한 20% 뭐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10% 올라간 다음에 산다고 하게 되면 업사이드 10%인데 그걸 뭘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증권 에서도 리포트가 이제 PBR을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PBR 맞아.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롯데쇼핑이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0.3이잖아요. 0.3 PBR이 그러면은 저 건물을 다 산 다음에 팔아도 70% 마진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얘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PBR을 봐야 된다. 굉장히 저평가다.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그 경기 이런 추세적으로 이 사업이 좀 안 좋아지고 산업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 네. 그 PBR 보자라고 할 때가 항상 고점이에요.
그때 고점이라고요? 네, PBR 말하고. PBR로 그게 이게 밸류에이션의 툴이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안 바뀌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뼈 아픈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한 10년 됐나? 노쇼를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 솔직히 고백하면 롯데쇼핑을 근데 거기 이제 계열사 지분 같이 쫙 해서 연구를 했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격이다.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뭐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네. 뭐 이런 업체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네.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 중간에 자르고 나오고 잘했지. 근데 대형마트는 어때요, 그러면? 대형마트는 이제 조금 다르죠. 대형마트는 이제 철저하게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만큼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게 이제 패권을 좀 좌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재밌는 현상이 또 뭐냐고 하게 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 수를 조금씩 오히려 늘리고 있거든요. 이마트가 네, 늘려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을 뭐 작년에 재작년에 신촌점 막 열고 하게 되면서 매장 수를 늘리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마트 23 뭐 이런 거 아니 이마트 오프라인 진짜 큰 대형 매장? 마트 대형 마트를 예 어, 그래요 그걸 늘려요? 물론 닫는 데도 있지만 신규로 오픈하는 점포들도 꽤 있습니다 솔솔하게 근데 롯데마트나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를 줄이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서로 상반된 그런 전략과 그 인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트로 아예 재편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대형마트가 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마트 쪽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네. 지금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월간 뭐 데이터가 요즘에 있는데 요즘에 롯데마트나 또 하나 뭐죠 홈플러스 홈플러스 잘 안 보이더라 네. 그 롯데마트 매장수 많이 줄였죠 그렇죠 예, 예. 작년에 상당히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매장수가 줄면 줄수록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10개였으면 예. 뭐 물건 입체적이에요 아, 이런 거 갖고 저를 칭찬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10군데 있을 때는 뭘 이렇게 사와도 엄청 또 싸게 살 그렇지. 텐데 두 개 세 개 되면 더 힘들 텐데 그죠. 유통의 핵심을 깨뜨리고 계신. 아유 입체적입니다. 예. 아 왜냐면 네. 오늘 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좀 데미지 입어가지고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도 네. 고정비 부담을 견뎌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정책이 매년 조금 바뀌고 있어요. 또 올해는 이제 스크랩 안 한대요, 더 이상. 예, 보니까 온라인 쪽이 좀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거 그냥 스마트 스토어 같은 형식으로 바꾸면 또 바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이마트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대형마트의 공간의 50%가 식품이고 50%가 공산품인데 네. 이 공산품 쪽이 온라인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영업 공간이 비효율화 된 거거든요. 네. 이 비효율화를 홈플러스나 이제 롯데마트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이 굉장히 그 많이 커졌으니까 요거를 PP센터라고 해가지고서 온라인 물류센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 PP센터를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의 비효율화하고 온라인의 캐파 부족 문제를 다 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롯데마트도 그 김포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좀 늦었지만 아무튼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게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그런 쪽으로 PP센터 스마트 스토어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네. 홈플러스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근데 거기도 참 안 가게 되더라. 예전엔 참 자주 갔는데. 마트 같은데. 마트에. 네, 그렇죠. 그죠? 그 이마트가 마침 또 그 이베이 코리아 네. 이제 인수했잖아요. 인수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뭐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뭐 큰 움직임이 없습니까? 지금 뭐 오늘도 뉴스 나왔죠. 오늘도 성수동 그 본점 건물을 갖다가 판다고 이마트 예, 본사를 팔더군요. 예, 예, 세일즈 앤 리스백 한다고 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마트 본사가 성수동에 예, 있어요. 성수동. 네, 네.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네. 1조 원 뭐 이렇게 뭐 뉴스에 나오던데. 성수동이 땅값도 엄청 올랐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이나 유통 업체들이 그 사실은 좀 뭐 올해 그래도 미국의 시어스라든지 막 제이스페인이라든지 뭐 네. 이런 애들 이런 회사들보다 올해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 하게 되면 네.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그게 상당히 그게 강점이거든요. 제이스페인이나 시어스는 그게 다 임차 건물 임차예요. 예, 임차 건물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예전에 그 북경 백화점 태평양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네. 한 10년 전에 다 스크랩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부동산 소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임차료가 막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경제가 이렇게 활성 이게 좋아질 때는 임차료 부담이 너무 크고요. 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금 2020년도에 문대게 많이 닫았는데 네. 다 임차료 부담 때문에 그런 어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출은 안 좋은데 임차료는 또 내야 되니까 그런 네.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취약한데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다 내재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직접 부동산. 그러니까는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백화점 사업은 부동산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처럼 부동산을 그 직접 투자하면서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경기 변동에 의한 임차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었고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이게 부동산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세일즈 앤 리스펙 하게 되면 신규 투자 자금을 많이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윤진 부회장도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하는 말이 지금 디지털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에서 이제 무형 자산으로 자기 자산 회사의 기본적인 그 투자 방향을 갖다가 바꾸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네. 그런데 그런 자산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뭐 그런 성수동 본사까지 파는 이마트의 모습. 또 하나가 또 지금 화장품 네. 아까 리포트 보니까 좀 있던데 화장품이 뭐 중국 시장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화장품이 이제 네. 수출에서도 되게 효자 카테고리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 수출이 예, 잘 돼요. 수출에서도 예. 그러니까는 최근에 가장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게 이제 화장품 카테고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수출도 수출 효자 품목이 됐고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여전히 뭐 그 15% 작년에도 15% 이상 성장을 했고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럭셔리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중국 시장이 15% 성장했는데 네. 중국 화장품 시장이 럭셔리가 한 30% 성장한 거고요. 중저가 쪽은 한 5%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는 중국의 그 럭셔리 소비가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OECD 네. 평균으로 보게 되면 럭셔리 프레스티지 화장품의 소비 비중이 OECD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65% 70%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한 5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 네. 정도. 그러니까는 전체 시장 성장률보다 럭셔리 화장품의 성장률이 훨씬 높은 거고 럭셔리는 또 되게 그 무서운 게 한 번 네. 이렇게 그 궤도에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번 반열에 오르기가 힘들지 네. 한 번 오르면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후하고 설화수. 아, 그거는 이제 럭셔리에 들어가니까. 예예예. 예, 예, 예. 후는 뭐 그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게 네. 후는 전 세계 럭셔리 화장품 가운데 매출 규모 2위예요. 1등이 뭐예요? 1등은 랑콤. 랑콤. 랑콤이 한 4조 원 정도 하고요. 에스테로도 이런 거는 거기가 2조 원 정도 해요. 2019년 2019년에 네. 2019년에 그 SK2가 네. 이제 2조 넘었다고 아 시세이도죠. 예, 시세이도가 2조 넘었다고 해 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막 박수 치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네. 후가 2위예요? 후는 2조 6천이에요. 예, 중국에 전체 매출 그러니까 중국에 예. 많이 파니까. 예, 중국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글로벌 말고도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거의 안 팔리지. 또 핵심을 찍으셨는데. 아, 예. 입체적이야. 글로벌 네임 밸류는 네. 이제 시세이드라든지 뭐 SK 시세이드라든지 에스티로더 같은 네. 회사들이 브랜드가 훨씬 더 높은데 네. 매출 규모만 따지면은 중국에서 워낙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아. 후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후는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네. 유럽 그러니까 그런 메인 럭셔리 마켓에서 얼마만큼 네임 밸류를 좀 유지를 그건 좀 올리는 근데 설화수를 완전 역전시켰나 봐요. 설화수가 2017년 이후에 네. 그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때 이후에. 그때 이제 여기서도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화수는 약간 좀 폐쇄적으로 정책을 펼쳤고 네. 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 전략을 펼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좀 갈렸죠. 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더라. 이 케이스 뭐라 그러죠? 이게 용기가 예. 완전 금 덩어리야. 황금. 진짜. 아, 그래요? 진짜 금 같아. 그죠? 이게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근데 시진핑이 한국에 예전에 방한할 때 평리완이
그 영부인 평리안이 후를 자기가 되게 좋아하고 선물도 네, 이거 많이 해갈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셀리브리티 마케팅으로 이렇게 큰 거거든요. 아. 근데 후가 국내에서는 설화수보다 인지도가 높지가 그쵸. 않았죠. 이건 중국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중국화를 많이 시킨 거라고 볼 수가 아. 있죠. 한국 분들은 뭐 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분들은 그래. 대부분 저거 랑콤이나 에스테로도 바르지. 그렇죠. 아. 예, 예. 되게 웃기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한국 거 바르고 한국은 매제 바르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점점 더 브랜드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 이쪽으로 좀 더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후나 설화수도 잘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최근에 아모레퍼스픽이 좀 부각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네. 이게 아모레퍼스픽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이 설화수 카테고리에서도 이 윤조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윤조 라인 가격이 싸요. 이 후의 청기단 라인이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건데 이 청기단 라인보다 100달러가 싸거든요. 그래서 저게 럭셔리는 아닌 것 같은데 럭셔리가 아니게 되면 우리가 프라이싱을 그렇게 높게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애매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자음색 라인으로 쉬프트를 잘 하게 되면서 예, 설화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죠. 중국에서 럭셔리 예, 화장품의 반열에 제대로 좀 안착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아, 후 설화수 둘 다 뭐 이렇게 라인들이 뭐 자음 뭐 이런 이름 모양이죠. 네네. 아.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아, 이름들이 조금 아, 중국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인가 보네. 시진핑 그때가 결정이었던 것 같네요. 아,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네. 화장품 할 때 그 후자죠. 네네. 화장품 대체로 좋게 보신다는 거죠? 화장품은 좋은 네. 게 뭐냐고 하게 되면 네. 유통 같은 경우,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네.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 꺾여요. 아 근데 이건 면세점에서 또 많이 파니까. 네네. 왜냐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면 백화점 매출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매출이 감소할 수가 있죠. 네네네.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감소할 수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요 때문에 되게 좋고요. 중국은 이미 뭐 경제가 많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을 했으니까 네. 이번 6.18 행사도 뭐 후 같은 경우 70%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수요 때문에 많이 올해 실적이 좋아지고 네. 지금 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 실적 좋아지는 건 다 수출입니다. 수출. 중국향 수출, 일본향 수출. 네네. 내년에는 이제 마스크 좀 만약에 뭐 접종률 많이 높아지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에서 이제 색조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이 한 단계 또 올라갈 수가 있고. 아,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 12조 5천억이 나왔네요. 네, 이 정도면 네.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죠. 네. 네. 서프라이즈네요. 속보 끝났고요. 네, 그리고 네. 후년에는 이제 만약에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면세점에 또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단식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LG 생활 건강, 뭐 아모레퍼스픽, 그다음에 코스맥스, 그다음에 클리오, 연우 뭐 이런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브랜드력이 좋아지고 네. 밸류체인 상에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네. 타당하다라고. 연우가 무슨 브랜드? 연우는 용기 업체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대의 용기 업체죠. 아, 밸류체인 상으로 보게 되면 맨 끝에 있는데. 거기가 돈 다 버는 것 같더라. 연우가? 아니 그 용기가 엄청 비싸잖아. 거기 들어가는 화장수보다 용기가 더 비싸. 내용물보다 용기가 두 배 더 비싸. 더 비싸. 원가에서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뭐 에센스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운데 5천 원이 내용물이고 네. 만 원이 용기예요. 네. 그러면 9만 원은요? 9만 원은 이제 그 가운데 또 이제 만 원 정도가 네. 이제 공장 생산할 때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네. 광열 수도비 네. 뭐 이런 식으로 원가에 들어가고 이제 25%가 원가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20-30%가 마케팅비죠. 그다음은요? 50%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진이 그래서 럭셔리 아, 화장품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 하면 내 얼굴에 들어가는 거 5천 원이에요? 네. 그 한 2만 원짜리. 근데 안 바른다니까. 2만 원짜리. 그러니까 2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럭셔리가 배수라고 마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크업 배수가 좀 낮아지죠. 그러니까 월급... 2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도 뭐 천 원, 2천 원, 2천 원 뭐 그러니까 원 정도 비싼 걸수록 많이 남는 거네. 그렇죠. 진짜로 예. 확실히 비율적으로도. 네네.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 가격이 근데 럭셔리 브랜드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가격이 비탄력적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도 Q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수요가. 그러니까는 중저가를 여러 번 바르는 게 더 이익이네. 그렇죠. 소비자는 솔직히.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서영필 회장이 그 미샤를 들고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거품을 다 빼겠다. 네네. 용기도 싼 거 쓰고 내용물만 좋은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만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이제 미샤가 거품이었죠.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예. 아 미샤
미샤 요즘 없죠? 미샤 요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샤가 미샤라든지 더 페이시샵이라든지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든지 스킨푸드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다 이제 사라지고 있죠. 사그라지고 있죠. 온라인화 때문에. 네. 예, 온라인으로 소비가 화장품이 다 넘어가다 보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모시니까 들을 얘기가 참 네. 많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얘기들 얘기니까. 네, 재밌습니다 항상. 자, 우리 박중대 위원님. 다시 또 한번 유통 관련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 참 책. 아, 책 쓰셨죠. 책 쓰셨죠. 예.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네. 이게 박종대 연구위원님이 제목이 이제 로켓 배송은 어디서 예, 날아왔을까? 이게 어떤 분들이 책을 보고서는 이거 예. 택배 책이냐 하시는데 절대로 아니고요. 쿠팡 분석 책이냐. 예. 쿠팡은 요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네네. 예, 우리나라의 한 10여 년 동안의 그런 유통시장이 어떤 식으로 계속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예. 결국에는 로켓 배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없었던 거냐. 네. 그런 어떤 우연과 필연의 역사를 갖다가 네.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염수환 강력 추천이라고 딱 적혀있네. 염수환 부장이 저기서 웃고 네. 아, 요거는 그냥 요 책 하나면 유통은 끝이군요. 예, 그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세미나 할 때마다 네네네. 뭐 이렇게 유통 쪽을 좀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입문서 같은 것들이 있을 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좀 유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 그래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쪽에 소비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시다면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정경희님이라고 예전에 뭐 아는 분입니까? 갑자기 20만 원 쏘셨어요? 쏘였어요. 스폰챗을. 아, 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혹시 그 인과관계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뭐 이 정도에서 멈춰요. 아. 더 나가면 박종대 위원님이 좀 힘들어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로켓 배송은 어디서 날아왔을까의 저자 박종대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